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서단법인 한국 헬스토리 보존회 우리 광주지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심청전의 모습을 또 뮤지컬 형식으로 창극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신봉사가 심청을 그리워하는 타루비의 대목부터 그리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까지 저희가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창극, 네, 말 그대로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춤과 그리고 소리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염두체육관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행사 창극 황후 심청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갑자기 더 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악사분들과 그리고 뒤에 무용수분들 함께 나오셔서 창극 형태로 함께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리와 춤과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광주시내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행사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신 것 같겠고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세계 5대 메가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한민국이 수영선수권대회까지 잘 마무리하면 세계에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 네 개가 뭔지 아세요? 네, 알아요? 네, 다섯 개 스포츠 종목 알아요? 어떤 거 하는지? 설명 줄게요. 네. 일단, 올림픽.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다 했죠? 대한민국? 그리고 월드컵.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선수권대회.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요거예요. 수영선수권대회. 요거까지 다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거 네 번째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광주 시민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악사분들이 지금 앞쪽에서 연주와 더불어서 또 뒤쪽에 우리 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창극 황후 심청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재조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악 그리고 창극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또 가슴 아프거나 그리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모습이 나오면 박수 쳐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창극 황후 심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행동이네요. 세월은 무슨 같다. 이렇게 나의 생각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면 어쩌자는 말씀이요. 진정하고 Thank you.
바다 낭자를 모시었고 해상을 왔었더니
남부터 저를 아무가 도시니 주문동
있어요. 아마냐 우리 백댕이 내가 있어요. 병고성 백댕이네. Ah!
어찌 밤에 찾아왔소. 주장군은 눈 없어도 엄마 옥무가 출렁달렁 차로도구만. 실은 적선 황성 골래에서 천하백인을 모여들어 이로잔치 헌다기에 마누라와 같이 오다 마누라는 도망가고 정마 봉산에 홀로 앉어 방아소리 들어가며 하룻밤 묵고 가려고 찾아 여기 왔소. 봉산이 무리하고 함께 밤아찍고 방아소리를 잘 부르면 다락방에 덮게 되고 내일 아침 황성잔치에 그럼 한번 지어봅시다.
지를 살피는 수맹인만 자 중에 날 Oh, yeah.
엄마. 제가 죽은 심청으로 환생 인간되어 화우가 되었답니다. 엄마.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천읍을 연 처면이요. 날씨가 더운데 우리의 전통 후보 한복이 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좀 여러 겹을 겹쳐 입어야 되는 의복 중에 하나예요.